이약 효과가 떨어지고 이약 효과 보기 전에 그 중간에 탈모가 일어날까봐 걱정해서 이걸 소위 말하는 오버랩 겹쳐서 당분간 한 3개월은 프로페시아와 아부다트를 동시에 먹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탈모약을 이약에서 저약으로 바꿀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지 뭐 질문들 다 모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탈모약 효과는 최소 3개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은 이제 효과 여부를 보는 시간이고 제대로 된 효과는 한 6개월에서 1년? 그래프가 첫 1년까지는 이제 모발 증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요. 2년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유지하는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탈모계에서 조합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약을 다 섞어서 쓰는데 핵심 성분은 이제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뇨제예요. 강력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항안드로겐 작용을 해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물질,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생기는데 그 앞 단계에서 아예 우리 안드로겐을 차단해 주는 성질인데 강력해요. 되게 강력합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보통 많이 쓰는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보다도 한 더 강력한 약인데 이 약은 아직 탈모용으로 정식으로 승인받은 약은 아니에요.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작용도 대신에 조금 더 있고 좀 더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뇨제다 보니까 뭐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남자분들이 가슴이 좀 나온다던가 여유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여성형 유방증이 좀 생긴다던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분의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사이사이를 봐주시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그래서 잘 안 해주신 선생님들이 많죠. 이 조합약은 아직도 저도 거의 안 쓰는데 진짜 막다른 길이다 아무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변칙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면 피나스트리드가 작용하는 기전이 일부 있다면 두타스테리드는 약간 그걸 더 커버하는 넓은 범위의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약 효과가 떨어지고 이약 효과 보기 전에 그 중간에 탈모가 일어날까봐 걱정해서 이걸 소위 말하는 오버랩 겹쳐서 당분간 한 3개월은 프로페시아와 아부다트를 동시에 먹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약이 성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바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맨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전자라는 그냥 무명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A전자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TV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TV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요 A전자라는 회사의 TV는 거의 뭐 스펙은 비슷한데 100만 원이에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물어봤을 때 글쎄 정답이 있을까요?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저도 얘기 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다 정리하면 비용 상가 안 하시면은 오리지널 드시고 아 가성비가 중요한데 하면 제네릭 카피약 드세요. 쉐딩 현상은 일단 먹는 약에선 거의 안 생겨요. 사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10년 넘게 지금 처방 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고객 환자분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프로페시아를 먹다가 아보다트로 바꿨는데 쉐딩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두 약은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두타스테리드가 더 억제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쉐딩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고요. 아마 미녹시딜은 흔한데 미녹시딜 쉐딩이 일어난다. 쉐딩은 회복되는 모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휴지기 모발을 빨리 성장기로 돌입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은 이 쉐딩 현상이 많으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쉐딩 현상 때 멈추시면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뱉어내고 이제 성장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단하신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쉐딩은 4주에서 한 6주, 길게는 8주, 그러니까 거의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두 달 이상 만약에 내가 계속 머리가 빠지는데 쉐딩이에요 라고 하는 건 쉐딩이라기보다는 탈모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난 지금 3주, 4주 됐는데 머리 엄청 빠져요는 쉐딩 가능성이 높고요. 있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에서는 두타스테리드가 어쨌든 억제하는 성분이 많죠. 피나스테리드는 타입 2형 전환요소를 차단하고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는 1형과 2형 전환요소를 다 차단해요. 모발에는 주로 2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1형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보다는 두타스테리드가 커버력이 더 큰 약인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두 약은 부작용률이 거의 비슷해요. 논문상에서는. 근데 임상 의사들은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아보다트 두 차세가 효과도 조금 더 있는 대신에 부작용도 조금 더 있겠지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자, 오늘은 탈모약 갈아탈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또는 거기에서 이제 걱정되는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은 질문들 선별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